안녕하세요, 굴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레슨을 받으면서 제 채널에서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영상이 자세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슨 받을 때 저도 지적받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겠다. 제 레슨 받은 내용만 좀 전달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포인트들, 그런 힘 빼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 잘 몰라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자세를 떠나서 그런 포인트들을 알면 조금 더 거리가 더 나가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장타자는 아니에요. 저는 골프존 기준으로 편안하게 치면 한 65, 그 다음에 세게 치면 한 70 정도까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멀리 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 정도는 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보통 아크를 크게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크를 크게 그리라는 건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아크를 크게 그리려고 뭐 스웨를 한다든가 그럼 공이 더 안 맞겠죠. 드라이버는 정타가 나야 멀리 가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크를 크게 그리려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백스윙을 만들고 다운스윙 때 이건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땡기세요. 땡기면 한번 볼게요. 아크를 크게 그리면 지금 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땡기면 땡기는 순간 이만큼의 격차가 생겨서 이만큼 원을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안 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냥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세게 치려고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팔과 왼팔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휘두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볼 스피드 한 66 정도, 뭐 비거리는 한 236 정도인데 사실 이게 제가 그냥 평소에 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아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가 되게 중요해요. 아크가 이렇게 크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만 해서는 또 거리가 안 나가요. 이건 이제 저는 좀 몸에 익었으니까 이 정도 스피드까지 나오지만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볼 스피드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목이 정말 부드러워야 돼.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을 좀 뺀 상태로 체는 그냥 그대로 두고 손만 내린다? 이런 느낌. 이 약간 이 샤프트가 몸으로 붙는 아까랑은 다른 게 약간 이렇게 땡긴 거잖아요. 땡긴 게 아니라 내리되 손목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체가 샤프트가 좀 제 몸쪽으로 좀 붙는 듯한 느낌. 보세요. 힘이 안 빠져 있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오죠. 근데 힘이 빠져 있으면 손이 먼저 내려오고 체가 나중에 뒤따라와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 회초배질 할 때 탁탁 이렇게 털듯이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손목이 부드러워지면서 거리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뭐 아이언도 동일해요. 아이언은 더 심하죠. 이게 사실 헤드 무게로 친다는 느낌이고요. 아이언 거리 안 나시는 분들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손목에 힘이 안 빠져서 그렇거든요. 프로님들이 사사쳐도 멀리 가는 이유가 이 손목에 힘이 빠져서입니다. 7번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7번도 멀리 가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번이거든요. 세게 친다와 빠르게 친다의 차이점이에요. 세게 치는 거는 이렇게 치는 거고 사사치는 거는 치는 거다. 이렇게 수건 이렇게 탁탁 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모든 비거리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뭐 지면 발력, 뭐 하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잘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비거리가 차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250을 못 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하체예요. 이 하체가 무조건 먼저 이렇게 선행이 돼야지 하체가 선행이 되고 상체가 따라오고 팔이 나중에 따라오고 손목이 따라오고 체가 나중에 따라오고 이런 시퀀스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져야 비거리가 더 나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에 힘이 빠져야 마지막에 체가 늦게 따라올 수 있어요. 아무리 하체가 빨리 돌아온다 하더라도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체는 같이 들어오거든요. 체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 나중에 뒤늦게 따라 들어와서 따라온 이 스피드를 받아서 나중에 탁 이 휙 하고 넘어가는 스피드가 생겨야 되는데 손목에 힘이 안 빠져 있으면 절대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까 포인트 3개 팔 그대로 내린다. 그 다음에 손목에 힘이 빠져서 내려온다. 그 다음에 턴이 되면서 내려온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이 세 가지 내리고 힘 빼고 돌면서 힘 빼면서 턴. 자, 이거 해보시면 분명히 비거리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